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옥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건소 의료진에게 전달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의 시작입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도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본관에서 일하는 20대로 증평 목욕탕발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601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본관에서 근무하는 20대로 수목원 직원 3명 확진에 이은 네 번째, 본청에선 첫 확진입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가 나온 본관 3층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같은 층에 근무하는 4개과 직원들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100여 명이 대상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인데 추가 확진자 노선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진단검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진된 도청 직원은 증평 확진자인 충북 587번과 같이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587번 확진자는 증평의 한 목욕탕 이용자인 536번의 연계 접촉자입니다. 목욕탕발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면서 증평군은 추가 감염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훈에선 30대 해외 입국자가 확진됐고 청주에서도 타지역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주에서 어제 중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수업을 들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오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꼬박 20일째 악전고투를 벌이는 제천은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제천에 거주하는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수업을 들은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지만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 조기 차단에 나선 겁니다. 이달 초 지역 감염을 초기에 수습한 충주시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발생할 수는 없겠죠. 발생하면 그 주변에 개연성 있는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그 싹을 제거를 한다면은 지금 수준으로 관리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달 25일 이후 제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187명. 가까스로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직전 교회와 병원발 지역 감염으로 또다시 가시밭길에 들어섰습니다. 제천시는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는 동시에 시민들의 공포와 생계를 살피는 2중 3중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통 분담 성금 모금을 추진하려 합니다. 저부터 제 두 달치 월급 1,216만 원을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이런 가운데 새 들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과 택시와 화물차 그리고 전세버스 종사자 등 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편 제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무원 의무를 태만히 한 제천시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제천시는 A씨가 가족은 물론 본인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었는데도 주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했으며 비상 상황 속에서 출장 허가 없이 수차례 자리를 비워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청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저희 CJB 뉴스는 그제 갑작스러운 강추위 속에 밖에서 앉아있다 변을 당한 50대 노숙인의 죽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숨지기 전 행적을 추적해보니 여러 차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린 남성을 부축해 의자에 앉힙니다. 50대 노숙인 박모 씨입니다. 경찰관은 이내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와 핫팩을 구입해 박 씨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나 박 씨는 3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행적을 살펴보니 박 씨는 여러 차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새벽 3시 50분쯤 8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편의점 점원이 가게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시대요. 이제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더니 이분이 아 그럼 난 치료 못 받는다고 하면서 지인분 있는 내덕동까지 좀 이송 좀 해달라고. 결국 구급대원들은 박 씨를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박 씨가 원한다며 편의점 앞에 내려졌습니다. 지구대에서 강제로 보호할 수도 없고 구청 당직실로 가기 싫다는 박 씨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구청에 이 시설을 갈 수 있는데 가겠느냐, 이 사람이 안 간다, 집이 어디냐, 이렇게 여기 내려주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경찰도 소방도 나름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강추위 속 거리를 헤매던 노숙인의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한편 CJB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24개 조의 현장 순찰반을 꾸렸습니다. 현장 순찰반은 야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이 있으면 숙박시설의 임시 보호 조치 이후 시설 입소나 귀가 조치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청주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3,900만 원 상당의 전기 매트와 이불을 지원합니다. 진천과 음성에 걸쳐있는 충북혁신도시의 용지 배치 비율이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와 산업용지가 한쪽에 편중돼 배치되다 보니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양쪽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진천 덕산읍에 2만 354명과 음성 맹동면에 8,546명입니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두 배가 넘고 진천은 한 달 전보다 616명이 증가한 반면 음성은 66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혁신도시 내에서의 다른 결과는 용지 배치 비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진천에는 전체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의 74%가 몰려있는 데 반해 음성은 26%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음성에는 산업용지 100%와 클러스터 용지의 65%가 편중 배치됐습니다. 인구 불균형이 가속화되자 음성군은 맹동면에 배치된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많이 생기는데 인구가 거주했잖아요. 거주할 그 아파트라든가 그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 쪽에 좀 클러스터 용지를 그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진천군 역시 국토부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집중 배치됐는데 상업용지는 전체 26%만 공급돼 정주 여건이 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그런 요구를 의견을 드려서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이렇게 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하나의 자족 도시로 보고 계획된 혁신도시의 효과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뒤늦게 재조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남동 퀸덤아파트 주민 일동 30만 원, 산남동 송기봉님 20만 원, 영운동 생이골 마을 공동체 11만 원, 영운동 송가네 식당에서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산남동 속플러스넷과 10만 원, 태영유통 10만 원, 성호물산 10만 원, 영운동 원영축산 5만 원, 영운동 엘리에어 5만 원, 산남동 강희성님 5만 원, 산남동 열린약국 5만 원, 산남동 심규화 이비인후과에서 5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